발리 카타마란의 대표적이면서도 베스트셀링 모델인 발리 4.1 모델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라운지 버전과 데이 차터 버전이 있습니다. 라운지 버전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모델이고요. 이 버전은 차터 비즈니스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특이한 모델이에요. 라운지 모델과 다른 점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내부를 보면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리 4.1의 그 라운지 모델의 기본 엔진은 28마력입니다. 물론 옵션 사항으로 업그레이드를 40마력까지 할 수 있는데 데이 차터 버전은 역시 비즈니스에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40마력 엔진이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엔진의 브랜드는 얀마 엔진입니다. 이쪽을 열면 누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뜯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스 플란차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닫아두시면 되고요. 반대쪽 이 공간은 수납 공간입니다. 필요하신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있고요. 뒤쪽 플랫폼에 보시면 상륙장이라고 하죠. 선 같은데 상륙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여기 딩기를 달아서 이쪽에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만 올려서 쓸 수 있는 스핑클리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 벤치 공간 밑쪽에는 이렇게 열어서 안쪽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타타를 위한 이런 모델이다 보니까 구명조끼라든지 수납할 물건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쪽에 대부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뒤쪽에 있는 게 특징이고요. 외부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이 가라지 도어입니다. 내부를 통하는 이런 작은 문 말고 이 벽 자체가 전체가 열리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벽 전체를 열어버려서 발리의 슬로건인 오픈 스페이스, 아까 있었던 내부 공간 전체가 외부 공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네, 이제 이 가라지 도어를 닫아서 큰 내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살롱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데이 차터 버전이라서 앉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벤치 공간도 훨씬 크고요. 반대쪽에 소파처럼 있는 이 공간도 기존 모델보다 훨씬 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라운지 버전은 이쪽에 큰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데이 차터 버전은 고객을 많이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쪽에 없애고 전부 다 이렇게 앉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라운지 버전은 이 앞쪽에 싱크대와 그 갤리가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데 4.1 버전은 그것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쪽도 앉는 공간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앉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또 넓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길로틴 도어입니다. 외부와 내부가 완전히 소통이 돼요. 창이 아예 없거든요. 지금 창이 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에 있는 벤치 공간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발리의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식사시나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다 올릴 수 있고요. 일단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고 앉고 할 때는 테이블을 편리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가 없어지면서 이쪽에 냉장고와 냉동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라운지 버전은 기존 내려가면 방인데 차터 버전은 방도 있지만 이 앞쪽에 있던 갤리 공간이 방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우연쪽 뒤쪽 손 위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 공간이 방이 아니라 이렇게 갤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이라든지 식재료들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바스켓 형식으로 짜여져 있고요. 고객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여기서 고객들이 필요한 음식을 세팅할 수 있는 이런 갤리가 한쪽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 쪽 룸은 침대가 있는 방이 아니라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락커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10칸이 세팅되어 있고요. 반대쪽 박도 마찬가지, 총 20개의 락커 공간이 있고요. 선수 쪽과 선미 쪽 방 사이에는 욕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쪽 변기와 이래서 세면대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쪽은 기존 라운지 버전과 똑같이 뒤쪽에는 방이 하나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데이차트 버전에서 이렇게 더블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 방은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이쪽 자연 쪽 하나가 있고요. 앞쪽 방은 아까 보신 것처럼 락커룸이 있는 방이에요. 반대쪽 보신 것과 동일하게 있고요. 욕실도 반대쪽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41피트 카타마란 플라이브릿지에 햄스테이션이 있는 모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발리 카타마란만 동급 모델 중에 플라이브릿지에 이렇게 햄스테이션이 세팅이 됩니다. 레이마린 항해 장비가 오토파일럿 그리고 멀티 기능 디스플레이 VHF까지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플라이브릿지 사람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선베드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발리 카타마란을 선택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폼들이 역시 인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인데요. 앞쪽 공간은 발리 4.5와 마찬가지로 그물이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인원이 이쪽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라운지 공간이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발리 카타마란의 대표적인 모델인 발리 4.1 차터 버전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동급에서 볼 수 없었던 플라이브릿지 큰 라운지 공간과 프랑스에서 이 배의 탑승 인원은 18인승 정도로 측정을 해놓았는데요. 40인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많은 승객을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모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오늘의 발리 카타마란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